안녕하세요. 꿈퍼, 꿈은 이루어집니다의 박희진입니다. 항상 다일 공동체 사역에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대1 아동결연을 통해 해외 빈민촌 아동들이 꿈을 꾸며 공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진미정 선교사님께서 6살 남자아이, 이영 로아타나의 가정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이영 로아타나를 만나시기 전에 캄보디아어로 7마디 인사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쭈무리스와 닉네일 다일 반쭈네야 쏨 어꾼네야 크뇨옴 수롤란네야 크뇨옴 쏨 쭈뽀네야 피풍로 더스로삿 꿈퍼 소방 클라이 지역 갑벗 로아타나 쭈무리스어. 쭈뉴스어. 오늘 만나볼 아동은 이응 로아타나입니다. 이응 로아타나가 어렸을 때 엄마가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빠와 누나 이렇게 세 명의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누나는 엄마의 가출로 인해 언어 장애가 와서 현재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엄마가 집을 나간 것이 아이들에게 큰 상처가 되어 아빠도 잃을까봐 걱정을 하는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이응 로아타나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32 ឆ្នាំប្រកបមុខរបរដើរបេះឈូកខ្ញុំមានមុខរបរបេះឈូកពីចុងកូនតាមម្នាក់ឯងចំណែកខាងប្រពន្ធខ្ញុំវិញបានបែកបាក់គ្នា2ឆ្នាំហើយគាត់ទៅបាត់ហើយដល់ពេលគាត់ទៅបាត់ចឹងទៅខ្ញុំមានការពិបាកខ្លាំងពេលទៅបេះឈូកខ្ញុំតែងទៅយកកូនទៅតាមជាមួយព្រោះខ្ញុំបាត់មានពេលវេលាមើលគាត់ទាន់ទេមានយកគាត់ទៅតាមចំណែកឯផ្ទះជួលផ្ទះខ្ញុំជួលគេនៅទេអត់មានផ្ទះខ្លួនឯងនៅទេមានការពិបាកខ្លាំង연꽃 열매 중에서 좀 오래된 것들은 이렇게 삶아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열 가정이 모여 살기에는 너무나 좁은 공간이지만 다한 가족처럼 살고 있다고 합니다. ខ្ញុំបានឈ្មោះអៀងមកមកបោះទូកហើយបាន20,000អត់គ្រប់គ្រាន់ចំណាយក្នុងក្រុមគ្រួសារខ្ញុំទេព្រោះខ្ញុំរកតែម្នាក់ឯងខ្ញុំរកតែម្នាក់ឯងទីចំណាយឲ្យកូនទៅសិក្សាប៉ះអត្ថកថាអត់គ្រប់
rap ai kon te rian te sam ai lok kru nak kru chuai khom phol Oneul yeung Rohatana를 만나 보았는데요. 엄마의 가출로 인한 상처가 치유되지 못한 모습과 아빠 혼자서 아이들을 양육하느라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속히 상처가 치유되어 자신의 꿈을 이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응 로아타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로아타나의 어머니가 가출한 후 로아타나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누나는 어머니가 가출한 충격으로 실어증 증세를 보이고 있고 두 남매는 아버지도 떠나버리는 건 아닐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로아타나는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고 씩씩한 군인이 되길 꿈꾸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연꽃 열매를 삶아서 팔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금 수입으로는 좁고 열악한 월세방에서 사는 것도 너무 벅차다고 합니다. 1대1 아동결연으로 로아타나 가정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길 바랍니다. 로아타나의 꿈을 응원해 주세요. 이영 로아타나, 꿈퍼, 소방클라이 지역 갑밭!